목걸이. 헐랭 씨. 뭐라고요? 공격자. 자, 별 보고 있다. 오. 엔딩 카트를. 이제 엔딩 씬을 보는데 기분이 어떠신지. 아, 마지막 씬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황태규 형을 이 씬을 마지막으로 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. 내일 스케줄표를 보면 가득 차 있으니까요.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팬 서비스 차원에서 태규 형이의 원래 헤어스타일을 좀 해봤습니다. 보이죠? 소가 하이튼 머리. 예전보다는 좀 머리가 자라서 이제는 한쪽 눈이 완전히 가려지는데 그냥 뭐 이거는 에필로그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뭐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아니 약사 때 아니야? 아, 내 짧은 머리 어떡할 겁니까? 신혜 씨는 어떠세요? 저요? 네. 글쎄요. 이분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참 슬프네요. 아, 내일 스케줄표만 보면 답이 편해져요. 내일 스케줄표는 내일 스케줄표인데 저는 내일로 끝나요. 정말로 끝이 나는데 이분은 끝이 아니세요. 그 다음날까지 풀로 아주 그냥 있으시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혼자 가는 길이 아쉬워서 스케줄을 바꿔 박신혜 씨를 다시 불렀어요. 불렀는데 나 없지. 불렀는데 나 없어요. 정말 많이 불렀어요. 카메라 잡아먹으란 말이야. I will promise you. 고민함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물로 뛰어든 태경과 멋있는 엔딩을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을 뛰었고 발로 머리를 차고 족발로 머리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지는 태경. 야, 그거 한 4일 찍었어요? 4일 찍었지. 와. 트럭 씬도 진짜 만만치 않았다. 고민아! 불어택배다 걱정! 불어택배다 잡혀 죽어! 그 고민함 부르는 게 고민함 송에 들어갔죠. 고민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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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해드려요. 또 박신혜에게 미남이시네요 란? 말로 설명할 수 없어. 아, 욕으로 나와서? 아니요. 눈물 날 것만 그랬대. 그간의 미나미 신우를 이야기를 하자면 참 정말 참 날 잡고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미나미 신우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처음에는 그랬어요. 처음에는 스무 살의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드라마. 스무 살 좋다. 명장면 잊지 못할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? 2화에 CD 넘어지는 장면. 7인장. 그게 정말로 와이어를 물론 CD장을 이렇게 매달고 있었지만 그 침 튀기는 거 하며 태경이와의 그런 아이컨택 정말 그 오묘하게 잘 떨어진 3회에서는 뭐 택배, 4회에서는 수중씬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아픔 생일파티 딱지 날리기. 미나미 시네요 시즌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시즌2요? 아니 눈동자가 흔들려. 커진 거죠? 놀랬죠 지금? 네?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라?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지금 이 아쉬움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있어야지 그 여운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요? 물론 시즌2가 나오면은 더 재밌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남이와 지금 에이엔젤의 모습을 그냥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. 황태경 씨는 어떻게 시즌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어, 좋아. 나보다 더운데 이런 어, 좋아. 아유 왜 이렇게 좋아? 아 기대되네요. 미남이시네요 시즌2의 건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지쳐있는 상태라서 드라마 끝나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생각을 또 해보고 뭐 좋은 대본과 또 좋은 스태프들의 팀워크가 또 가능하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모여서 작은 미니 콘서트를 열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대규모였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콘서트에 비해서 3배가 넘는 그런 객석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심지어 너무 죄송한데 3,500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나중에는 그런 공연장에서 좀 약간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같이 콘서트도 열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소규모로 하면 3,500분. 잠깐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. 어깨 정도 이렇게 어깨 정도. 그럼 X 이렇게 차려. 어 저거 뭐야?